6조 단경 42번째 시간입니다. 교수 좌선품입니다. 좌선을 가르치다 이 말인데,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무엇을 일러 좌선이라고 할까요? 이 법문 속에서 장애가 없어 바깥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좌라고 하고,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일러 선이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을 일러 선정이라고 할까요? 밖으로 분별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입니다.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안의 마음이 어지럽고, 밖으로 만약 모습을 벗어나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만약 모든 경계를 보고서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바로 참된 정입니다. 다시 보죠. 대사께서 상당설법 하셨다. 대중, 법당에 올라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무엇을 일러 좌선이라고 할까요? 여기 좌선하고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좌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앉아서 선정에 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죠. 앉아서 입정한다. 선정에 들어가는 걸 좌선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 하는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좌선도 이게 육체가 앉는다 하는 의미로는 그게 이제 맞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부는 마음 공부고, 오로지 마음의 문제고, 이 세계는 마음의 세계이고, 세계의 실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세계고, 마음의 세계의 실상을 깨닫고 여기에 통해서 이제 모든 번뇌망상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이 공부다, 막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육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항상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얘기할 때는 모든 말이 이 마음 하나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좌선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밖으로 좋고 나쁜 경계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가고, 안으로 움직임이 없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여튼 이거를 이제 말로서 그렇게 표현하려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분석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 마음에는 안과 바깥이 없습니다. 마음에 만약에 안이 있고 밖이 있다면은 그거는 망상심이죠. 우리가 진실로 여기에 통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이 따로 없어요. 마음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게 안이 있고 밖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는 안이다 바깥이다 하는 그런 구분을 지을 만한 어떤 무엇이 없습니다. 그런 게 그냥 그 안팎이 없이 차별 없이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그래서 안으로 어떻고 바깥으로 어떻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방편으로 하나의 막 분석적으로 일부러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안 밖에 있다면은 그거는 참된 의미에서 그건 뭐 자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망상이죠, 망상.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안팎을 얘기할 때는 몸을 두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이 살갗을 경계로 해가지고 바깥이 있고 안이 있고. 마음에는 그 안팎이 없습니다. 마음에 어디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바깥이냐. 그런 게 우리가 어디 뭐저 하늘에 있는 흰 구름은 마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어. 만약에 마음 밖에 있다면 어디까지가 마음의 한계냐?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속에 있다 그러는 것도 사실 이게 맞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뭐온 세상이 다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될 건데, 그렇다면은 바깥이 없는 게 마음인데 밖이 없는 거를 안에 있다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바깥이 없는데 안에 있다는 말이 그게 해당될 수가 없잖아. 안에 있다는 것은 밖이 있을 때 해당하는 말이지, 바깥이 없는데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안팎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통달이 되면은 마음이 뭐가 마음이냐 꼭 집어서 이게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냥 온 세상이 평등하고 똑같다 막이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온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다 똑같은 일이다. 마음 밖에 일도 아니고 마음 속에 일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마음 안이다 밖이다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밖으로 뭐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하고 안으로 움직임이 없는 것을 선이라 그런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지혜와 선정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말을 쓰죠. 정해라고 할 때, 바깥으로, 이거는 밖이라는 거는 따로 밖이 아니고, 분별하고 이 헤아리는 걸 밖이라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온갖 분별하고 헤아리는 그런 경계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끄달림이 없으면은 그걸 지혜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그걸 좌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항상 딱 안정이 돼가지고, 전혀 이제 흔들림이 없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서는 또 이제 밖으로 분별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걸 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을 위에 좌가 여기서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말했고 위에서 선이라는 걸 여기서 정이라고 이름으로 말했거든.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방패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일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자꾸 이름을 바꾸고 있으니까 방패라는 거는 응병여약이라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서는 바깥으로 경계를 만나서 온갖 분별을 하고 있는 속에서 거기에 끄달림이 없는 걸 좌라고 그러고, 움직임 없이 딱 앉아 있는 걸 선이라고 그래놓고는 이제 밑에서는 밖으로 분별된 모습을 벗어나는 게 선이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거든. 선이라고 그러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걸 정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는 위에서 선이라는 걸 여기서는 정이라고 그랬고 위에서 좌라는 걸 여기서는 선이라고 그러고, 뜻은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두 가지거든.
흔들림 없이 딱 안정이 돼 있는가 하나 하고, 온갖 분별과 생각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늘 아무 일이 없는 거, 이두 가지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라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걸 정이라 그러고, 경계에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는 온갖 차별 경계 속에서 거기에 속지 않는 걸 해라,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기서는 그 하나를 좌라 그러고 하나를 선이라 그러고, 또 앞에서 좌라 했던 걸 뒤에서는 선이라 그러고, 앞에서 선이라 했던 걸 뒤에서는 정이라 그러고, 그냥 방편입니다, 방편.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관계없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이제 이 공부를 얘기할 때는 그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뭐그두 가지를 얘기할 수는 있죠. 나누어서 얘기한다면은, 아무런 한 물건도 없어가지고, 마음이란 물건이 없으면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풀잎이 흔들린다 그러는데, 풀잎이나 나뭇잎이라는 물건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데, 풀잎이 나뭇잎이 없는 텅빈 허공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고 한 물건이 아무 뭐가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들 뭐 흔들릴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 흔들릴 게 없고 그냥 항상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으면서도 이제 또 그렇다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런 분별 활동을 못 하느냐? 다 하거든. 다 하는데도 늘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양면을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뭐 아니다 밖이다 할 수는 없고, 안정돼서 흔들림이 없다, 그 다음에 온갖 분별 심을 가지고 분별 활동을 하는데도 늘 아무 일이 없다, 이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어서 얘기하는 것도 그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이제 좌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선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뭐 이름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붙이든지 관계없는 것이고, 공부를 여기에 통하고, 공부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자기가 한번 이런 쉬어지는 체험을 하고,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자기 본래 면목이 탁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흔들림 없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별하는 세계 속에 분별하면서 살면서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뭐 이런 얘기는 스스로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좌가 있고 선이 있고 정이 있고 한게 아니고, 그거는 어쨌든 이런 거는 하나의 결과적인 효과예요. 결과적인 효과. 여기에 통함으로 해가지고 좌선을 열심히 닦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좌선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밖으로 좋고 나쁜 경계,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안으로 좌성을 보아서 흔들림이 없어지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 개합의 체험이 있고, 망상이 쉬어지는 체험이 있으면은,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묵조선이 굉장히 비판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성적적이란 말을 할수 있거든요. 성성이라는 것은 깨어있단 말이고, 적적이라는 것은 고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성이란 말은 밖으로 온갖 경계를 대하되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적이라는 것은 고요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선정이고, 이제 그런 의미로 성성적적이라는 말을 썼거든. 근데 그 묵조선은 그런 성성하고 적적하도록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런 상황이 성취가 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라. 이 결과와 원인을 혼동한 거죠. 깨달음이 있으면은 성성적적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이지, 그 상황을 만들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혼동이 되면은 이제 뭐 공부가 해도 해도 안 되는 그 엉터리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대종고선사가 굉장히 비판을 한 거예요. 저 깨달음을 체험해 보지를 못하니까 저짓을 하고 있다.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성성적적한 상황을 열심히 이렇게 나름으로 노력을 해서 나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도 고요하게 안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을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성할 수는 있겠죠. 노력을 해서. 그건 깨달음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상황이지. 그거는 조성해 놓은 어떤 그런 하나의 일시적인 경계지, 경계. 그런 걸 경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탁 이제 개합이 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런 효과, 병이 나으면은 이제 건강이 저절로 드러나듯이 뭐 저절로 막 안정이 되고 저절로 끄달림이 없고 그냥 저절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좌선이니 뭐 선정이니 정해 등진이 하는 얘기들은 육바라밀도 마찬가지고 깨달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조작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혼동을 하면은 수행자가 돼가지고 깨달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지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게 6조 단경에도 그런 지적이 뭐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별로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에 한번 자기가 전혀 알 수가 없게 불가사의하게 한번 통하고 통달이 되면은 그냥 저절로 막 일이 없고 안정이 되고 뭐 이제 뭐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저절로 이제 이런 효과들이 나와서 뭐 언제든지 뭐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또뭐 온갖 걸다 하고 온갖 걸다 하면서도 항상 아무 일이 없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여기 한번 여기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인 거예요. 여기 한번 통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니 좌선이니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여기에 이걸 체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의 막 해석을 해놨다고 할수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육체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해지면은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손발 잘 움직이고 숨도 잘 쉬고 뭐다 잘하는 거죠. 건강을 회복하면은 열도 정상, 37도 정상 뭐또 하게. 근데 그게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이 지금 고열이 있다고 해서 열만 떨어뜨리면 건강해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의사들도 아마 인정할걸요. 건강에 일시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면 고열 때문에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조금 완화는 시킬 수 있겠지만 열만 떨어뜨렸다고 해서 건강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몸살이나 감기가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감기나 몸살이 나아서 건강해지면은 저절로 체온도 정상이 되고 뭐 모든 게 정상이 되는 거지. 그런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그걸 뭐 인위적으로 조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조성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좌선 어떤 절에서는 뭐 선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뭐 그걸 뭐 어느 정도까지는 권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거는 그런 면은 있을 거예요.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고요한 걸 조용히 이렇게 뭐 이렇게 심리가 정서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들은 뭐 굳이 안 그래도 상관 뭐 이렇게 공부하는 데큰 장애를 안 받는데 이제 어떤 기질적으로 좀덜떠 있다든지 막그 이제 바깥의 경계에 쉽게 이렇게 끄달리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그게 도움은 될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뭐 선방에 앉아서 좀 안정시키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약간은 도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해서 그게 거기서 깨달음이 완성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뭐 약간의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타고난 기질적으로 또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막 이렇게 아주 외향적이고 덜떠 있고 막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다니길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걸 좀 이렇게 꺾어서 내향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정시켜 줄 필요는 있겠죠. 이거는 이 공부는 어쨌든 그 회광반조라고 하듯이 바깥으로 향해서 될린 문제가 아니거든. 자기 내면의 문제, 말하자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선방에서 뭐 앉아 있어라, 뭐 호흡을 뭐 헤아려 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깨닫는다. 그거는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별심이 한번 조복이 되어야 됩니다. 분별심이 조복되는 체험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게 부디법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안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밖으로 만약 모습을 벗어나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한 바퀴 나누는데, 참 이런 얘기는 별로, 뭐 하여튼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도가 뭐냐 이겁니다.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결판을 내겠다는 그런 집념이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꼭 한번 이루고 내겠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집념을 품으면은 이게 무섭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는 게 발심. 그거지 뭐 몸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뭐 음식을 어떤 거 어떤 걸 먹고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는 아니고 마음 스스로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내 마음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이랄까. 그게 이제 그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게 언젠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발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쨌든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 이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결판이 나고 끝이 안 나고 어떤 무슨 요령이나 무슨 뭐 길을 달리 찾거나 그런다면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법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뭐100% 이렇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는데 뭐 우리는 이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뭐 느낄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어리석어서 스스로가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없는 우리 본래의 이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 내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일념으로 하시면은 어쨌든 여기서 딴 데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없는 마음은 항상 이렇게 원만하게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다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는 뭐 맞는 말이 아니지만은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한번 이렇게 딱그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은 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걸 쳐다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 그 위에서 어떤 뭘 얻고자 하는 그런 또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이 허공과 같은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분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있거든.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예. 이건 뭐 아주 명확하죠. 명확하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자기 감정, 기분이나 이런 데 사로잡혀요. 휩싸여 있죠. 휩싸여 있는 겁니다. 사로잡히고 휩싸여가지고 정말 그뭐 깊은 꿈을 꾸듯이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까마득하니까 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만은 분명하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명백하다고 이거는. 그래서 요거만 정확하게 딱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관계 없겠구나 하는 걸 자기가 확신이 딱 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뭐 아무 일이 없다. 안 속는다. 당하지 안 당한다라는 게 당하지 않는다. 그런 경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신불이 경계에 불임을 당하는 것이 중생이 되려면 구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엄경인 거니까 보면. 법신불 아무 문제가 없는 이 마음이 예? 겉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기에 속아가지고 여기에 불임을 당해 그 고막 거기에 따라댕긴다 이거예요. 그게 중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이 없는 건 아니거든.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망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떡 하고 확실하게 딱 이렇게 확인되면은 이제는 안 속아 안 그달리 댕겨 아무 일이 없어 이제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뭐 명확하니까 절대 속을 수가 없다라는 이게 확실하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 보면 뭐 이제 뭐할 일이 없어 뭐 어떤 어디를 가더라도 뭐 아무 이제 뭐 속을 일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이건 이제 이걸 뭐 이런 뭐 안으로 뭐 어쩌고 바깥으로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팎이 없습니다.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법신불이 경계에 속는 거죠. 그 경계라는 것은 뭐 눈에 보고 귀로 듣는 것만 경계가 아니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뭐 어떤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전부 경계입니다. 다 경계. 이 뭐 밖에 있는 물질이나 뭐 소리, 냄새, 맛 이것만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진 경계라고 그래요. 육진 경계. 색, 성, 향, 미, 촉, 법 해가 여섯 개죠. 그러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 속에는 뭐 느낌이나 기분이나 뭐 감정이나 뭐 욕망이나 생각이나 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거가 이렇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속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실치 못하 우리가 이 불법과 일반적인 명상이라든지 이거와의 차이를 보면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그 기복이 심한 감정을 좀 잔잔하게 안정을 시킨다든지 아주 뭐 기분이 나쁜 기분을 뭐 어느 정도 평안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 경계를 좀 더 고요하게 안정되게 조성하는 게 아마 그쪽 같아. 그래서 뭐 아유 기분이 좋다, 뭐 편안하다, 뭐 그 이제 그런 얘기라. 그냥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경계가 나쁜 경계든 좋은 경계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어느 쪽이든 그건 다 경계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고 경계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진여. 어떠한 경계도 아닌 게 이 법신이라고 그러거든. 진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기분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않고 나쁘다고 해서 거기에 괴로워하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덜 뜨고 나쁘면 괴로워하죠.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고 좋게 한다면 그건 명상이겠지만은 깨달음은 좋든 나쁘든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뭐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과 불행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그래서 법신불은 경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계가 아니다. 그래서 육식, 칠식, 팔식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이것 하나가 이렇게 이것 하나가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게 확실하고 이게 딱 분명해져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단 말이 있잖아. 정신줄을 놓는 그게 끄달리 간다. 끄달리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신줄을 놓는다는 말이고 끄달리 간다는 말이거든. 그 이제 끄달리 가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이 진실이 딱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 여기 이것이 분명하면 이건 아무 일이 없거든요. 여기는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뭐 말을 이제 이렇게 뭐 분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쏘가가지고 막 어지럽게 헤맨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이 본성이란 게 바로 법신불입니다.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고. 만약 온갖 경계를 보고서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바로 참된 정이다. 그게 참된 선이고 참된 정이죠. 어떤 경계 속에서도 어떤 분별 속에서도 그게 진실한 게 아니고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니까 요 일 하나가 진실하고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냥 이것 하나가 명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속을 일이 없죠. 언제든지 이 한계 진실이
진실이라는 말도 뭐 해당이 안 되고 당연하게 당연히 이거다 말이죠. 당연히 이 일이죠. 당연히 언제든지 이거 하나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언제든지 이 일 하나뿐인 거. 요게 이제 이렇게 요게 이렇게 딱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럼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지. 뭐 세상 일이 뭐 이렇든 저렇든 그 뭐 상관없는 거고. 도반들이여 밖으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니 뭐 안팎을 따질 건 없어요. 어쨌든 밖으로 모습을 벗어난다는 거. 온갖 분별 속지 않는 거, 온갖 분별 경계 속지 않는 게 선이고 안으로 흔들림 없이 딱 안정이 되어 있는 게 정이다.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하면은 곧 선정이다.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딱 개합이 돼서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면은 이제 이걸 선정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름을 뭐 일 걸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면은 이걸 일러서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편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고 예? 이것만 하여튼 이것 하나만 요거 하나가 이렇게 딱 분명하면 뭐 아니라 할 것도 없고 바가지라 할 것도 없고 언제든지 항상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언제나 이 일 하나가 있어서 어떤 일이 뭐 날이 흐리든 맑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뭐 예? 추울 때든 더울 때든 뭐 목이 마를 때든 뭐 배가 고플 때든 배가 부를 때든 뭐 언제든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고 뚜렷할 뿐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무상한 경계들이 그냥 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변함없는 것은 언제나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추우면 추운 것에서 이게 명백하고 더우면 더운 데서 이게 분명하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데서 명백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데서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물으면 항상 뭐 목 마르면 물 마신다 그런 얘기야. 목이 마르면 마른 대로 이게 분명하고 물을 마시면 마시는 대로 분명하기 때문에 뜰 앞에 척백나무다 뭐 마른 똥막대기다 하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예. 언제든지 이 일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죠. 이제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면 이제 이 속에서 온 세상 일이 뭐 여기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 일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이 속의 일이고 이 한계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아무 생각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따질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한 일이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춥다고 잘못될 것도 없고 덥다고 잘못될 것도 없고 배가 부르다고 잘못될 것도 없고 배가 고프다고 잘못될 것도 없어. 다 여법이에요. 전부가 언제든지 진실한 것은 이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법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를 따라가면 뭐 고요함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렇지만은 법에는 그런 게 없다. 언제나 여여해. 항상 똑같단 말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언제든지 그냥 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확실하고 이게 분명해야 되지. 그게 경계를 따라다니는 그게 이제 중생인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법신불이 경계 속아서 경계 부림을 당하는 게 중생이다. 그렇게
그런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마경에서는 곧장 활짝 열려서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활짝 열려서 하는 것은 문득 진짜 깨닫는 거죠. 도노라고 하는 게 도노. 문득 깨달아먹고 막 본래 아무 일이 없다. 이게. 본래 그냥 이 널리 있는 일이 항상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이것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이일 하나죠, 이거 하나.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항상. 그래서 이걸 자기의 본바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성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하는 거지. 잃어버린 적이 없고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단지 이것은 투명해가지고, 깨끗하다, 청정하다는 건 투명하다는 거거든. 눈에 안 보여. 투명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못 보고 막 온갖 차별 경계만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못 보는 거지. 이게 없는 건 아니거든. 이거는 무색 투명한 겁니다. 청정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그거 투명하다는 거예요. 맑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이제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요것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거. 그럼 뭐, 더 이상 뭐, 헤맬 일은 없어요. 언제든지. 이것만 딱 확인하면, 원래 있었던 거 항상 일이고, 영원히 이것뿐이고 있구나. 이거는 뭐 왔다 갔다, 어떤 변화하지 않는 거구나. 달라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이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늘 새롭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늘 새롭죠. 늘 새롭지만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새롭지. 새롭지만은 매 순간순간이 새롭지만은 매 순간순간이 똑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새롭지만은 매 순간순간이 항상 일이지 다른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이제 요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요게 어쨌든 한번 이제 와닿아야 된다 할까? 이게 한번 딱 체험이 되는 것이, 딱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마음이 있고, 뭐 내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그런 이름 붙일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치 못하면 우리는 망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면 망상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밝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확실치 못하면 이제 상상을 한다고. 그게 망상이죠. 그게. 법이 이렇게 명백하고 확실하면은 망상이 일어날 까닭이 없어. 밝고 분명한데 무슨 망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는데. 근데 법이 이렇게 뚜렷하게 살아있지 못하면은 이제 이 망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곧장 활짝 열려서 본심을 되찾는다고 했습니다. 보살계경에서는 이르기를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 게 뭐가 아무 모양이 없고 말하자면 육진 경계에 해당이 안 돼요. 어떤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촉감도 아니고 무슨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과 같다 이런 얘기도 허공은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아무 그게 안 되니까. 사실 허공이란 말은 우리가 관념적인 말이죠. 뭐가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관념적이 없다란 말은 관념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말이기 때문에
있는 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없는 거는 그건 굉장히 관념적인 말이지. 왜냐하면은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다면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있다에 대한 상대적인 말일 뿐입니다.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도 이제 하나의 상대적인 말이지. 그러나 이제 그 말로서는 상대적인 말이지만은 이거 자체는 이건 너무 분명해. 너무 분명하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분명하죠.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죠. 오히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느낄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실하다 해가지고 이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를 막 가르치는 거고 요게 어쨌든 통해야 돼. 이게 내가 벌레 타고난 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벌레 타고난 자성이라고 그러냐. 늘 변함이 없이 늘 항상 그냥 있는 일이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늘 변함없는 것은 요 일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스승님 밑에서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저는 그 30몇 년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왔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공부를 하고 견문이 넓어지고 경험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분명히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그 변화해 왔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걸 딱 확인하는 순간에 아 이거 안 변하는 게 있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뭐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자꾸 변하겠죠. 뭐 보고 듣는 게 또 과거가 달라지고 뭐 아는 게 더 많아지고 그러면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달라지지만 이거는 절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빼기거든 이게. 그러니까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내가 있다면은 그 내라는 것은 흑개비 같은 거죠.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딱 확인되면, 이거는 뭐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항상 그대로예요. 이거는 뭐 항상, 이거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해야 이게 진짜로, 이제 이게 진짜 자기다. 또는 뭐 자기의 본성이다. 자성이다. 예? 타고난 것이다. 부모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여기다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부모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고 막 이거 있었던 일이 그걸 묻잖아. 부모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 그걸 내놔봐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묻는 거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고 이게 어쨌든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뭐 이거는 이렇게 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거 뭐 너무나 분명하고 이거는 이제 제대로만 이게 딱 여기에 하여튼 이게 딱 분명해져야 돼.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 편안해졌다. 지금은 편하지만 언젠가 다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면 뭐 지금이야 기분이 좋지만 언젠가 다시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뭔지 알았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생각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생각과 견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요게 확실해져야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거든. 어떤 기분도 아니고 어떤 견해도 아니고 뭐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건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요거 하나가 이렇게 확실해지는 거고, 이게 이렇게 확실해져 버려야 이제 뭐 나머지는 그냥 다 허망한 일이고, 오직 요거 하나가 진실한 일이다 하는 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타고난 자성이다, 뭐 본성이다, 불성이다, 뭐그 얘기하는 겁니다. 도반들이여, 매 순간 저절로 본성이 깨끗함을 보면은 저절로 닦고 저절로 행하여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집니다.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은 문득 깨달아서 여기에 통하기만 하고 여기에 한번 탁 확인되고 이게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는 공부가 저절로 돼.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지,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한 것일 뿐이고, 공부는 언제나 뭐 이제 이게 여기 막 익숙해진다고 할 수도 있고 좀더 여기에 더 세밀해진다 할 수도 있고 또 힘이 강해진다 할 수도 있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이고,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하여튼 요겁니다. 요것이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뭐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기분을 믿지 마세요. 변덕 있습니다. 생각, 감정 믿을 수가 없어. 변덕하거든. 변덕이 있단 말이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요게 확실해져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매 순간 저절로 본성이 깨끗함을 보면은 저절로 닦고 저절로 행하여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선문의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깨끗함에 집착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머물러 있는 데가 없고 집착함이 없습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한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죠.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우리는 그거는 마음이라는 물건이 정해진 물건이 없습니다.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게 오히려 더러운 거단 말이에요. 허망한 생각 때문에 진열을 뒤덮은 것이니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래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묵조선 얘기했지만은 고요하면서도 활짝 깨어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본래 마음이 그런 것인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깨끗하다, 뭐 고요하다, 흔들림이 없다, 여유하다, 이거는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본래 우리 마음의 본질이 그런 거라.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본래 깨끗한 거라니까. 본래 깨끗하고, 본래 흔들림이 없고, 본래 분명하고, 본래 밝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음은 뭐, 밝고, 흔들림이 없고, 깨끗하고, 여유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공부가 더 어지러워지고, 더 어지럽게 되고, 그뭐더 엉터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흙탕물이 있을 때, 그 흙탕물이 있을 때 흙탕물은 가만히 놔두면은 가라앉아서 깨끗해지는데, 그걸 깨끗하게 만들려고 자꾸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저어버리면은
그거 가라앉지가 않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뭘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는 것은 흙탕물에 자꾸 손을 대는 것 같아. 자기는 깔아앉기를 바라고 손을 대겠지만 안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손을 대는데 왜 깔아앉겠어, 그게? 그러니까 애를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뜻이 있으면은 뜻이 있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이막 집념이랄까? 이거 내가 꼭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집념이 있으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깔아앉고 저절로 쉬어지고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깨끗하게 만든다. 그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여기에 요것이 한번 이렇게 확실해지고 분명해지 버리면은 뭐 저절로 아무 일이 없어. 저절로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뭐 기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분명해져야 된다니까. 법이 결코 의심할 수 없고 언제든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요 한계 법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뭐그 기분이나 감정이 뭐 행복하게 느낍니다. 뭐 그런 말을 하죠. 막그 지복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때 좀 있으면 또 변합니다. 그런 걸 믿을 수는 없어요. 쾌감을 추구, 그거는 일종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깨달음은 쾌락 추구가 아닙니다. 쾌락 추구가 아니고 진실이 분명해지는 거라고. 진실이 분명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깨달음. 그래서 실상을, 세계의 실상을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음이지. 아마 불교 공부를 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는데 알수 없는 소리입니다.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양면이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그냥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고 분명해져야 안 속아요. 경계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나왔잖아. 안 속을 수가 있어. 안 속고 항상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입처, 계진, 수처작주라고 그러잖아. 속으면은 주인이 못 돼. 하인이 돼야 되고, 안 속으니까 주인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서 일하라.